재질을 좀 빛내줄 옷? 컬러감도 예쁘고 깜찍깜찍하죠? 이거 완전 잘 입어지겠는데? 이건 옷을 너무 잘 만들었어. 완전 잘 산 느낌 팍 왔음. 여유 있게 입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잘 고른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인데? 반가워요 여러분. 도착했어요. 그 H&M에서 바캉스에 입을만 아이템이랑 여름에 입을만한 좀 보물 아이템들을 찾아봤는데 오늘 요거 같이 뜯어보고 간단히 좀 스타일링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좀 서둘러야겠어요. 확인해보니까 제가 17개를 구매해봤거든요. 오늘 빠른 속도로 속도전이다 오늘은. 바로 이렇게 열리네. 궁금했던 거부터. 아 이거는 진짜 너무 괜찮다 했던 오프숄더 원피스 기억나나요? 이거 이게 컬러 좀 연연하고 패턴도 너무 귀여운 잔꽃? 라일락 같은데 근데 문제는 사이즈가 지금 M사이즈인데 너무 커 보이긴 해요. 일단 옷 자체는 괜찮아 보임. 자, 이 옷은 여러분 여기 이 오프숄더 밴드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매 부분이 길이랑 길이가 안정적이고 이게 여기도 밴드가 좀 지지가 되어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허리 부분도 여기 이렇게 굵게 이벤트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퀄리티가 다 좋은 편이에요. 소재도 코튼 백이고 전체 안감 전체 들어가고 이거는 속옷도 챙겨 입을 필요도 없고 얘는 사이즈 맞아서 허리 부분 이 부분이 너무 남지만 않는다 이렇게만 안 된다 하면 이 옷은 강력 추천이에요. 바캉스를 좀 빛내줄 옷. 아 이것도 기대주. 카키 컬러 슬랙스를 샀었는데 이 화면상으로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였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슬랙스인데 일단 컬러감 너무 좋죠. 뭐 이렇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옆에 지금 보면 파이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좀 스포티한 느낌 살짝 주면서 근데 이게 막 독하게 컬러 콘트라스트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서 이거 너무 괜찮다 싶었어요. 이렇게 입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출근도 할 수 있는 놀러 가서 입어도 막 구겨져도 되는 그런 슬랙스. 그다음 요거 민트 일단 컬러 합격. 이거 생각보다 너무 짧다. 사이즈 S 사이즈 샀는데 뒤에서 보니까 기장이 좀 많이 짧은 것 같은데요. 여행지 같은데 갔을 때 여기 앞에 살짝 묶는 요 느낌. 요건 뭐 평소에도 이게 요런 거 잘 입어진 스타일이잖아요. 요렇게 입는 거. 이것도 여러분 잘 고른 것 같죠? 아 기억났다. 이게 라이트 그레이 톤에서 살짝 민트 한 방울 정도 들어가 보이는 조거 팬츠 같은 거였어요. 길이 되게 짧아 보이네요. 원래 이렇게 짤막하게 입는 건가? 제가 사이즈 S 사이즈 구매했거든요. 아 이게 길이 밑단 조절이 되는구나. 근데 뭐 짧게 입는 건가? 일단 이것도 스팀에서 입어볼게요. 린넨 조거 팬츠 예쁩니다. 이게 린넨 백인데 덥지 않고 이게 두께감도 적당하게 시원한 린넨 정도. 이게 퀄리티 좋아요. 핏도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제법 여유 있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좀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입었을 때 요 정도인데 이 바지가 만약에 하이웨이스트다 이랬으면 더 괜찮겠죠. 요거는 컬러감도 요즘 컬러 예쁘고 그냥 좀 데일리로 편하게 입으려면 한 사이즈 정도 크게 입어서 총장이 조금 더 길면 더 잘 입어지겠다 뭐 그런 느낌 드네요. 여러분 요거 아까 여기 이렇게 파이핑 있어서 예쁘겠다고 했던 요 팬츠 있잖아요. 요 슬랙스 이게 스팀을 한다고 했는데도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글거리는 느낌? 이거는 이제 제비뽑기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거는 좀 별로였어요. 좀 우글거린 부분들이 많아서 넌 안녕. 우리 바캉스 하면 또 이렇게 화이트 팬츠를 뺄 수 없죠. 근데 좀 편안한 핏으로 제가 골라봤는데 루즈 맘진 하이웨이스트 요런 스타일 한번 골라봤고 이 옷의 특징은 이거였어요. 보이세요? 여기 뒤에 스티치? 여기 아래로 이렇게 좁아진 요 라인에서 여기 밑에 이렇게 다트 잡듯이 잡고 스티치 해준 이게 포인트예요. 잘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궁금해서 사본 티셔츠가 하나 왔어요. 여러분 티셔츠인데 어깨 부분에 여기 셔링 많이 들어간 근데 뭐 지금 딱 봐서는 아쉬운 거는 이 셔링이 조금 더 균일했다면 좋았겠지만 제가 H&M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면 저는 수용할 예정이에요. 이거 S 사이즈 구매했고 그냥 티셔츠인데 좀 드레시하게 이거 스팀 잘하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바지는 사이즈를 제가 M 사이즈 입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핏 내려면 자기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장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팬츠가 굉장히 얇은 진이에요. 여름에 뭐 진짜 덥지 않게 입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거는 오케이고 속옷은 좀 갇혀 입고 여러분 지금 이 티셔츠 있잖아요. 저는 이 목 부분이 많이 답답해요. 이게 이 여기 어깨 중심선이 뒤로 제껴지면 너무 거대 보이고 살짝 앞으로 내니까 드레시한 티셔츠 입었네 하는 느낌인데 이쪽 부분 퀄리티가 별로였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헤어밴드 이렇게 딱 하나 해주면 이러면 또 이제 여행 갈 때 상큼한 이런 거 빠뜨릴 수 없지. 그 베이지 톤의 린넨 반바지 있잖아요, 쇼츠. 요런 거 하나 샀어요. 이거 제가 산 건 S 사이즈고 위에 완전 멀쩡한데요? 린넨이 53에 비스코스 47. 여러분 이거는 볼 것도 없다. 얘는 사이즈 맞으면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요거는 좀 고민했는데 일단 여름에 다소 더워 보일 수 있지만 H&M의 니트가 꽤나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건 뭐 출근하고 이럴 때 이런 거 너무 괜찮지. 그리고 뭐 니트들은 잘 그래도 구겨지지 않는 소재 중에 하나니까 바캉스 갈 때도 이런 것들은 도톰한 거 하나 있으면 좋아요. 또 밤 되면 춥잖아. 사실 이 탑은 좀 고민했다가 그냥 세트로 한번 같이 입어볼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입고 겉에 말고 이렇게 두 개 세트로 입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매장에서 요런 거 두 개 헤어밴드 요런 거 있으면 제니라고 구매해놨었거든요. 그때 오프라인에는 없었던 온라인으로 요거 구매했어요. 이건 이제 머리에 묶는 요 요런 느낌 아닐까요? Bump this jam back in Tucson. Think I got to get a move on. Never had much to lose, but you could do better with me in the middle of the road or the back of the Jeep. 일단 여러분 팬츠 적극 추천.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기 지금 셔링 있잖아요. 이거 지금 너무 하이 퀄리티로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이거 만 원대였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인데? 그리고 이게 포켓이 있어서 앞부분은 아예 안 비치고 제가 속옷을 스키닝을 입었는데 그랬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요 니트는 그냥 데일리로 괜찮을 만한 니트예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간다면 아까 저처럼 이게 지금 세트로 같이 산 탑이었거든요. 같이 요렇게 입어주면 좀 고급진 리조트로 그런 느낌 나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요거 헤어밴드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 근데 이거 너무 활용도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좀 하고 있으면 기분 나잖아요. 바캉스. 그리고 요거 뭐지? 아 블랙탑. 이런 것도 필수지. 소재 코튼이고 사실 뭐 여름에 어떤 하이랑 입어도 괜찮은데 그냥 뭐 적당한 핏의 블랙 그냥 와이드랑 이렇게 셋업으로 입으면 놀러 갔을 때 잠깐 저녁 식사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올 블랙 예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샀는데 사이즈가 S 샀네요. S. 아 이거랑 같이 입으려고 제가 블랙을 하이를 같이 샀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작아? 나 또 뭐 산 거야? X 스몰을 샀네요. 제가 너무 제 자신을 내가 이렇게 날씬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조그마하다고 생각한 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과든지 과소인지 여러분 이게 아무리 셔링이 있어도 여러분 이게 이 허리 실화예요? 여러분 저 몸이 여기까지 오는데 저한테는 여러분 힙 둘레 너무 작겠다. 어떡해. 이거 입어보면 나중에 좀 웃기겠는데? 바지가 여러분 핏 보셨어요? 골반이 끼어서 그냥 못 보겠네요. 이게 스몰 사이즈만 됐어도 이거 지금 위아래로 완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쉬워. 저는 팬츠는 추천하는데 사이즈 자기 사이즈 맞추세요. 이게 두께감이 좀 톡톡히 있는데 더운 느낌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기장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슬라이드 신고 이렇게 다니기 너무 괜찮잖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어깨 부분 요 셔링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요게 요렇게 있으니까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옷이 무게감도 좀 생기고 아니면 이 옷이 너무 가벼워서 진짜 방방 뜰 수 있거든요. 근데 어깨 부분에서 힘이 조금 들어가니까 옷이 짧고 이렇게 가벼운데도 좀 안정권에 있다고 해야 되나? 디자이너가 좀 잘했는데? 그리고 그다음 요거 기억난다. 오!
이거 괜찮아 보인다. 사이즈 XS몰 샀고, 근데 XS몰인데도 굉장히 크다, 그쵸? 이게 아마 소재가 리오셀 75에 나일론 25. 나일론이 좀 구김이 안 가는 원단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괜찮겠죠? 이런 플래킷 부분이나 이런 거는 봉제의 땀수라든지 퀄리티가 좀 많이 좋아 보여요. 나 뽑기를 잘한 건가? 헉, 여러분 목둘레 나 잠기지도 않겠어. 이거는 무조건 오픈해서 입어야 되겠어요. 일단 옷은 괜찮아 보임. 우리 놀러 가면 또 요런 스타일들, 요런 느낌의 원피스. 이거는 아주 아주 얇은 원단 있잖아요. 코튼인데 이게 거지 원단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두 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얇지 않고 하이 퀄리티인데 이런 것들은. 이거 성공한 거 맞죠? 나 너무 잘 고른 거 아니야? 이거 얼마짜리지? 지금은 또 정상가네요. 어쨌든 이건 3만원대로도 여러분 충분히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 깜깜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얇은 아사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직조에서 이렇게 연결시켰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비침은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 이제 속옷은 같이 입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사실 슬리퍼 신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짧은 웨이스턴 부츠 신었거든요. 요렇게 입으면 외출룩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 요 느낌 어떤가요? 아 그럼 잠깐 옆에 이제 슬릿이 여러분 요 정도까지 있어요. 요 정도 너무 올라와서 막 너무 야하다 이건 아니야. 여기 위에 그냥 셔츠 그거 입어볼까요? 위에 거는 여러분 거의 비치는 게 약간 오간자 비치는 정도의 느낌이어서 일상복으로는 좀 너무 야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가디건 입거나 브이넥 니트 입는 그런 기법들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거 거기에 이용하면 딱 좋겠다. 자 그다음 원피스 골라왔어요. 오 예쁘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지금 소매 한 요 정도까지 오는 살짝 이렇게 벌룬지는 스타일이고 여름이지만 여러분 부츠 있으면 부츠랑 같이 신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요거 실루엣은 편안하고 패턴은 그쵸 예쁘죠. 컬러감도 예쁘고 깜찍깜찍하죠. 이런 것도 놀러 갈 때 또 심쿵하지. 자, 여러분 점프수트를 제가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톤은 데님 톤인데 이거는 텐셀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입기도 전에 제가 지금 드는 생각, 허리선이 너무 높겠다. 이게 제가 사이즈를 좀 크게 샀으면 되는데 사이즈가 없었나 봐요. 아쉽다. 여러분 XS몰 이거 저 사이즈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입어만 볼게요. Hope you never lose track. Life's a little hard when you're not home. Yeah, yeah. I've been gone and gone. 옷 자체는 여러분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다소 짧은 느낌. 근데 이건 여러분 일상 외출복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부츠를 제가 매치를 해봤고 여기에 좀 쌀쌀해지면 뭐 오버핏으로 이렇게 위에 아우터를 한번 입어볼게요. 잠깐 위에 지금 오버핏으로 아우터 딱 하나 입고 오니까 찰떡이네.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바캉스 때도 예쁘지만 일상에서도 상큼 발랄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이것도 여러분 워낙 원단이 얇고 이것도 자체적으로 제가 안에 속치마 받쳐 입었어요. 소재가 비스코스 82에 폴리아미드 18. 나일론이 좀 섞이고 굉장히 가벼운데 이게 스팅해보니까 얘는 스치기만 해도 펴지더라고요. 이건 입을 때 따로 지퍼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이 목 부분이 제법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쏙 입고 쏙 빼는 그런 스타일. 아까 이 점프스트 있잖아요. 이거 제가 XS몰 사이즈 샀는데 들어는 가지만 정말 우스꽝스러워서 그냥 자체적으로 안 입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좀 예쁜 핏으로 입으려면 M 사이즈가 나왔을 것 같아요. 컬러만 봐도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해. 약품 염료 냄새가 확 나네. 왜 이렇게 시큼한 냄새 있잖아요. 딴 것들은 냄새 난 거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오픈 카라 형태로 되어 있는 좀 커다란 핏의 원피스였어요. 근데 저는 일단 뭐 이런 약간 기하학적으로 보이는 이 패턴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컬러감 시원해 보여서 좋습니다.
아 이거는 먼저 고른 사람이 임잔. 이거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요런 스타일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평소에 입기에는 조금 많이 파진 느낌이 있잖아요. 요게 조금 문제나 그거 외에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 기장감 저한테 무릎 조금 위로 올라오는 뭐 요정도 기장감 좋고 원래 그런 디자인인지 살짝 뒤로 더 내려가는 느낌. 그래서 뒤에서 보면 요정도예요. 소재가 코튼이랑 비스코스랑 거의 반반이었는데 약간 비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렇게 안에 자체적으로 속치마 입었어요. 그 정도 입어주기만 하면 이거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소매 보이세요? 벌룬 스타일로 되게 여유 있게 요 디테일 예쁘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추천. 여러분 오늘 제가 찾은 바캉스 보물템 어땠나요? 한 70-80%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l